3월 31일 닭이 알을 품으려고 하길래 거위가 알을 안 품어서 거위알 두 개를 닭한테 넣어주는 영상입니다. 32일 후에 정상적으로 잘 태어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거위한테 남은 거위알 두 개도 거위가 품으면은 거위한테 주고, 지금 알을 자기 품으로 가져가는군요. 거위가 품지 않으면은 다른 닭한테 또 두 개를 줄 계획입니다. 거위알이 너무 커서 닭한테는 두 개씩만 넣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. 거위알 15일 만에 15일 차 전란해주는 영상입니다. 현재 온도는 36.5도, 습도는 51%. 거위알 11개를 넣었는데 11개가 전부 수정이 됐네요. 100% 수정률 100%가 되었네요. 이 거위알은 우리가 작년에 사다 선물 받아서 키운 고도리와 고순이의 올해 첫 알 낳은 것들입니다. 현재 이곳에 11개, 거위장에 4개, 닭장에 4개. 닭장에 4개는 닭들이 잘 품고 있는데, 거위장에 있는 4개는 아직 거위들이 품지를 않고 있네요. 아직 알을 더 낳을 것 같습니다.
어이구, 꼬맹이, 아빠랑 눈좀 맞추자. 옳지. 어, 꼬맹이, 이리 와봐. 어이구. 어이구. 어, 꼬마. 어이. 삐삐삐, 아빠랑 눈좀 맞추자. 삐삐삐.